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었죠. 전국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낮으면서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은 제주에서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모두 흰옷을 맞춰 입고 최저임금 만 원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 부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제주 지역 임금 수준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부터 시간당 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참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쪼들리고 오늘은 얼마 남고 얼마 챙겨야 되네. 버스 타야 되고 또 밥을 좀 아껴 먹고 편의점 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게제 눈엔 또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시간당 6,400원인 최저임금이 50%나 오르면 직원을 줄이거나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음식점 등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싶은데 장사도 힘들고 해서 더 올리면 저희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올리더라도 좀 천천히 자영업자들 입장도 좀 생각해줘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제주경제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열입니다.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회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총회 이틀째인 오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기업 설명회 등이 진행됐고 원희룡 도지사 주최 환영 만찬도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모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관광 명소와 산업시설을 소개하는 무료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4.3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금악마을 4.3길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금악마을 4.3길 개통식을 가졌고 지역 주민과 4.3 유족 500여 명이 4.3 당시 주민들의 피난처가 됐던 진지 동굴이 있는 금오름 일대 등을 돌아봤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의 4.3길은 동광과 의귀, 북촌 등 모두 네 곳으로 늘었고 오는 10월에는 가시마을 4.3길이 개통됩니다. 가파도 도항선 운항 감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선사 측이 정상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도항선사와 협의해 모레부터 가파도 도항선 운항 횟수를 하루 3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사 측은 마라도 도항선 한 척이 안전검사로 휴항하자 지난 12일부터 가파도 도항선 두 척 중 한 척을 마라도 노선에 투입해 운항 횟수를 하루 4차례에서 3차례로 줄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동쪽 30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진계에만 감지돼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제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제주에서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모레 제주 퍼시픽 호텔에서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당 대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 지역 합동 토론회를 엽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바일과 지역별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확정 발표합니다. 바른정당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제주지역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